어렵다는 바로 그곳. 오늘은 네일에 관련된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좀만 더 꼼꼼히, 조금 더 꼼꼼히 좀 풀어내고 싶어 하시는 고객에게 평가나 비평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피씨가 6만 마리가 달라들었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달이네요. 예, 벌써 1년 만에 직업병이 걸리시네요. 맞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가가 말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늘 달라야 한다. 개성을 추구하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나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3년 패션계에서는 그 무엇보다 네일아트가 스타일의 완성이자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만 시간을 투자하면 눈앞에 새로운 변화가 펼쳐지고 의상과 계절 그리고 장소 등 콘셉트에 맞춰서 자유로운 코디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일아트와 관련된 직업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멋진 직업임은 확실한데요. 지금부터 네일아트와 사랑에 빠진 다양하고 색깔 있는 직업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많은 지금 궁금증을 안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궁금하면 그 궁금증을 저희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직업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아이콘은 나의 신입 시절이다! 네. 자, 최지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네. 지금 또 성공을 하셨지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취업을 꿈꿨던 시절에 또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 고민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자, 그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처음에 직업했던 건 의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의상.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벨리 댄서 강사도 좀 했었고요. 역시 강사하셨어.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 자 제가 그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쪽은 계절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 자본이 많이 좀 필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저희가 많이 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의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다가 아, 내가 정말 정신토록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내가 기술로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처음엔 네일아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네일아트를 시작하다가 속눈썹을 하고 피부도 하고 헤어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네일이나 피부들은 이미 앞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고 속눈썹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가 시작을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생각으로는 자 연꼬리는 못 되니까 내가 이무기 머리는 하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속눈썹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 그 선택이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자 저희가 이런 직업에 나이나 어떠한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직업으로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교육 받으러 들어오실 때 대부분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이제 의견으로는 제 나이에 할 수 있냐로가 아니라 젊은 분들보다 3시간, 4시간 더 공부하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본인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노지우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신입 시절 때. 그래서 또 고민이 같아요. 있었을 텐데. 네. 신입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너 이거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전망이 있는지 자꾸 이걸 물어보시게 되면 본인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의지가 더 확고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이런 고민